안녕하세요, 비냐빠입니다. 오늘은 아산의 고흉산에 올라가서 백패킹을 하려고 들머리인 백년사에 왔습니다. 백년사. 보통 용사 쪽으로 해서 올랐었는데 오늘은 반대쪽 백년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정상이 760m. 저쪽 보이는 게 들머리 백년사고요. 들머리에서 바로 760m. 금방 올라가죠? 여기가 해발 300이 조금 안 되는 296인가 297m인데 반대편 용사에서 올라갈 때는 한 1km 정도 되고 이쪽 백년사 쪽이 조금 더 미터 상으로는 더 짧은 거리네요. 여기 해발 고도는 낮지만 이렇게 육산 쭉 올라가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암릉 지역에 나오면서 밧줄도 타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등반하는 재미가 있는 산입니다. 여기가 등반하는 재미도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헬기장인데 사방이 뻥뷰입니다. 뻥뷰 딱 트여 있고 천안아산 지역 백패커들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죠. 헬기장 사이트라 이제 데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땅이 조금 돌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편입니다. 그래서 바람이 많이 안 불 때는 암석 바위 위에다가 텐트 피칭을 하기도 하고요. 겨울이 오고 있는데 낙엽이 이렇게 쑥해 쌓여 있네요. 앞에 봉우리가 정상입니다. 저기 암릉 구간이 보이고 있네요. 신봉 1위에서 1340m, 백년사에서 460m, 정상까지 300m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암릉 구간입니다. 정상 사람이 많으면 이쪽에 피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산행 난이도나 뭐 아기자기한 재미가 비슷한 데가 천안에 취암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진짜 여기랑 비슷하게 육산 오르다가 암릉 구간 나오고 밧줄 코스도 나오고 재밌고 부담 없는 뭐 어린 아이들이나 같이 이렇게 등반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는 정상에 사방이 뚫리지가 않아 있고 비박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애매한 곳이라서 거기는 이제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산행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암릉 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고
쪽에 있는 개인 정상도만 있었는데 시에서 하나 세워줬나 보네. 자리를 이쪽에 자리를 펴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람이 조금 불지만 금성이 밝게 빛나고 달 옆에 목성하고 토성도 희미하게 보이네요.